네 시간 같이 공부하게 된 신구대 황한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제가 원예 식물의 종류와 특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예 식물. 여러분들, 원예, 그러면은 처음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죠? 꽃이죠. 근데 알고 보면은 꽃보다 범위가 훨씬 넓은 말이에요. 원예는 크게 세 가지 분야를 합친 단어인데요. 첫째는 채소입니다. 채소. 채소가 원예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파트가 과수입니다. 과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꽃이에요. 꽃을 다른 말로 화해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 채소, 과수, 화해를 합친 거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원예과, 원예학과 그러면은 채소를 배우고 과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화해를 배우는 데가 원예학과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원예식물을 오늘 말대로라면 채소, 과수, 화해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하고 여러분들 과정이 아마도 조경 또는 정원 또는 가드닝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원 또는 이 가드닝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원 식물로 주로 이용되는 원예 식물, 즉 범위가 좁아집니다. 그러면 화해 식물이 되겠죠. 화해 식물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화해라는 말도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범위가 아주 넓은 말이다. 화해, 꽃이죠, 역시. 꽃인데, 화자는 한자로 이런 꽃 화자를 아세요. 근데 회자는 여기 출판이 없지만은 상당히 잘 안 쓰는 글자입니다. 어려운 글자예요. 회. 화해 할 때 회자. 회자가 풀조자를 세 개 합친 건데, 이렇게 합친 건데, 풀회입니다. 풀. 회는 풀을 뜻해요. 그래서 화해라는 말은 꽃하고, 그 다음에 이파리, 또는 식물체, 나무, 즉 풀 전체가 관상가치가 있는 모든 식물을 통틀어서 화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장미, 국화, 카네이션, 백합, 그거는 화해죠. 근데 회에 속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식물이 뭐냐 하면 잔디가 있어요. 잔디는 풀이죠. 그래서 회예요, 회. 그래서 우리 잔디가 우리 화해에서 또는 정원 식물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파리가 관상가치가 있으면은 또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관엽 식물들, 실내에서 화분을 키우는 식물도 있죠. 그게 다 회예요. 그게 화해입니다. 포함되죠. 여기서 범위를 조금 넓히면은 저는 이제 전공을 원예를 하고 그 다음에 꽃을 쭉 전공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범위를 좀 넓혀보면요. 예를 들어서 요즘 한참 피고 졌죠. 벚나무, 벚꽃. 그럼 그러면 화해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속하겠죠. 화. 꽃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오늘 뒤에 중점적으로 배우는 화목류, 꽃나무의 중요한 식물 중에 하나가 벚나무예요. 진달래 당연히 화해죠. 장미 화해죠. 그와 더불어 개나리 화해고, 살구 화해고, 목련 화해고, 벚나무 화해예요. 그런 인정을 하시겠죠. 그러면은, 혹시 소나무, 소나무는 화해일까 아닐까요? 물론 소나무는 임업입니다. 임업. 산에 자란 나무 임업이고 또 조경수이고 또 정원수예요. 맞죠. 그러나 우리 화해 입장에서는 관상식물, 관상가치가 있는 모든 식물은 다 화해에 포함시키거든요. 그래서 관상수, 관상가치가 뛰어난 식물로서 소나무도 넓은 의미로는 정원수, 그 다음에 화해를 포함시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경에서 또는 뭐 임학과에서 더 많이 배우는 면도 있지만 원예과에서 화해 배울 때 소나무도 배우고 느티나무도 배우고 은행나무도 다 공부한다. 왜? 관상가치 뛰어나니까요. 그래서 그 회로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범위를 원예, 그러면 꽃뿐만 아니라 채소 과수가 포함된 것이다 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화해 했을 때 화해 범위도 꽃만 화려한 식물뿐만 아니라 이파리라든지 식물체 전체가 관상가치가 있는 모든 식물은 화해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그게 못하고 주요 우리 정원 식물로 주로 이용되는 화해 식물 중에서 몇 가지만 공부할 건데 몇 가지 분류는 몇 가지이겠지만은 사진은 오늘 되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320장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다행히 이제 오늘은 보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실내에서 아마 4시간을 다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구대학에서 하게 되면, 신구대 신구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 한 30분, 40분 정도 밖에 나가서 한 바퀴 쭉 돌고 오거든요. 제가 좀 오늘 일찍 와가지고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마땅히 뭐 돌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오늘 쉬어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질문도 많이 해가면서 좀 하나라도 궁금한 거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으로 말씀드릴 건데, 교재는 117쪽부터 해당이 되겠네요. 117쪽. 자, 원예 식물의 종류 되어 있는데, 자, 원예 식물의 범위를 좁혀서, 이제 물론 최근에는 다시 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채소, 과수도 정원에 중요한 식물로 이용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과거에 잔디밭이 정원에 제일 넓은 면적을 차지했다면은, 지금은 그 잔디밭을 걷어내고 뭘 만드는 게 추세이고 유행이냐? 텃밭. 텃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친 가든, 부엌에 딸린 정원, 그게 텃밭이거든요. 텃밭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그때 채소를 알아야 가드닝, 정원 가꾸기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도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정원수에,로 정원에 심는 식물 중에 과일나무, 사과, 배, 복숭아, 그런 것들을 심으면 봄에는 꽃도 이쁘고 여름, 가을에 열매도 따먹을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정수입니다. 따라서 과수도 중요한 정원식물에 속합니다. 근데 그걸 제가 오늘 다 뭐 다룰 수는 없고 화해 위주로 말씀드린다. 아, 좀 전에 복숭아 나무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집 안에 심지는 않죠. 왜 안 심을까요? 네, 귀신이 못 들어온다. 즉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입장에서 복숭아 나무를 집안에 심어 놓으면은 조상님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심는데, 뭐 미신이니까, 뭐 요즘에는 뭐 구분이 없다. 그냥 뭐 관상 같이 있고 내가 이용할 수 있으면 다 정원에 넣을 수 있고 바로 정원 식물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 117쪽에 보시면요. 그 중에서 우리 화해 중에서, 재배 식물의 제1절 해서 재배 식물의 재배 특성에 따른 분류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저 키우는 방법이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가지고 그룹핑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크게 일곱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보시면은 1년초가 나오죠. 1년초. 1년초는 다른 말로 한해 살이 화초라고 합니다. 1년밖에 못 산다, 그죠? 길어야 10개월밖에 못 살아요. 근데 이 1년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맨 밑에 단락. 제일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은 무슨 파 1년초요? 춘파 1년초라는 게 있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추파 1년초.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뜻이 뭘까요? 춘파. 봄에 씨앗을 뿌린다. 파종한다. 그 애들은 봄에 씨앗을 뿌리면 꽃을 언제쯤 필까요? 가을에. 빠르면 여름, 늦으면 가을. 여름부터 가을까지 피는 애들이 춘파 1년초가 되고, 추파 1년초는 말 그대로 가을에 뿌리는 거예요. 가을에 뿌려서 가을, 겨울 동안 자랍니다. 꽃을 언제 필까요? 봄에. 즉, 지금 한참 볼 수 있는 많이 나오는 꽃들이 다 추파 1년초예요. 그래서 두 개가 나누어져 있다 라는 거고, 여기서 춘파, 봄에 파종한다. 그러면은 오늘이 4월 11일입니다 오늘 지금쯤 뿌리면 때가 적당하다, 빠르다, 늦다, 어떨까요? 아니면 다른 말로 말하면 춘파, 봄에 뿌리라는 건데 도대체 언제 뿌리라는 거예요? 일반에 보면 3월, 4월, 5월까지 봄이라고 그러는데, 봄에 뿌리라. 이춘쯤. 이춘쯤. 좋은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봄이 되면은 뿌린다. 봄에 뿌린다는 건 날씨가, 온도가 따뜻해졌을 때 뿌린다라는 말씀을 하시겠죠. 맞는 이야기예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가지고는 정확하지가 않다. 반드시 이거를 지난 다음에, 이게 끝난 다음에 뿌려야 확실하다. 즉 봄에 뿌릴 수 있냐 없냐, 또는 모종을 밖에 심을 수 있냐 없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환경 요인, 요소가 하나 있다. 뭘까요? 뭐가 끝난 다음에 춘파 1년초, 봄에 뿌리는, 또는 채소 중에서는 고온성 채소, 여름에 우리가 주로 따먹는 고추, 토마토, 오이, 그런 것들을 봄에 심으려면, 파종하려면 뭐가 지난 다음에 해야 돼요? 꽃샘추위. 꽃샘추위도 문제가 되고, 지금 꽃샘추위인데, 꽃샘추위의 제일 핵심. 즉, 춘파 1년초를 심을 수 있고 없고,
또는 고온성 채소를 심을 수 있고, 그걸 완전 크리티컬하게, 확실하게 지고 있는 팩트가 있어요. 요소가, 환경 요소가 있다. 바로 그게 설이다. 설입니다. 즉, 설이. 자, 봄에, 봄에. 자, 마지막 서리가 끝난 다음에 심어야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마지막 서리. 서리가. 그래서 마지막 서리를 우리 원예 학문적인 용어로 만상일 그럽니다. 만상일. 마지막 서리, 만상. 만상일 이후에 심는다. 만상일 이후에 파종한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경험을 하시죠. 한 3월 초 중순만 돼도 온도가 올라갑니다. 따뜻해져요. 봄이 왔네. 하고 그때 만약에 이런 채소를 심었다가 고온성 채소 또는 춘파 이런 화해 춘파 씨앗을 뿌렸다가 싹이 좀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어제 그저께처럼 꽃샘추위가 확 와가지고 거의 영도로 내려와 버린다. 또는 서리가 와 버린다. 특히 서리 맞으면은 전멸입니다. 그대로 다 녹아 버립니다. 이만한 싹이 나왔는데 서리 맞아 보세요. 다 녹아 버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가 제일 중요하다. 따라서 이 시흥시 여기가 뭐 무슨 장 무슨 동이죠? 어떤, 예, 어떤, 그리고 이제 백옷 마을인가 그런 모양인데, 자, 이 지역에 지금 춘파 1년초를 뿌려도 되나, 아니면 고추, 여름에 따먹기 위해서 심어도 되나, 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마지막 서리가 지나갔나, 안 지나갔나. 오늘부터는 좀 풀려서 낮에 온도는 한 뭐 10도 이상, 내일부터는 15도 올라간다 그러는데, 온도는 그 정도면 조금 애매하긴 애매하지만 잘하면 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그러나 서리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면은, 서리는 어떻게, 이 지역의 서리가 끝났나, 안 끝났나 알아보는 방법은, 이 지역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께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 이 지역에 서리가 끝났습니까? 이때쯤 되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그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어른들 다 아시죠? 경험으로 다, 수십 년 동안 경험으로 아시는 거죠. 아시는 거고, 그게 차선책으로, 그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 기상청, 진짜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울 시내는 3월 5일경에 끝난다랍니다. 서리가. 서울 한복판에는. 빨리 끝나겠죠. 그러나 서울시를 벗어나서 이 보통 경기도 지역으로 나오면은 4월 5일, 8일. 이제 막 지나갔다 보시면 돼요. 만상일은 지나갔다. 만약에 이 경기도라도 저 양주다. 어디 추운 데로 있잖아요. 그럼 4월 말까지도 서리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한에서 가장 늦게까지 서리가 오는 지역이 대관령이에요. 거기는 5월 8일이라고 합니다. 5월 8일. 고추를 심으려면 5월 8일에 그 이후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다는 거죠. 만약에 심어놨다가, 4월 말에 심었다가, 서리 맞아보면 그대로 다 녹아버리니까, 죽어버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춘파, 추파, 할 때 봄에 뿌리라는 건데, 기준은 뭐냐? 물론, 온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서리도 끝나고 나서 심어야 된다. 그러고 보시면 되고, 가을에 파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딱 그렇게, 좀 전처럼 정확히 정해진 건 없어요. 일반적으로 9월 내지 10월 달에 파종합니다. 가을 9월 달 내지 10월 달에 파종해서, 그거는 이제, 그 조생종이냐, 만생종이냐, 또는 내가 일찍 꽃을 피우고 싶냐, 좀 늦게 피우고 싶냐에 따라서 좀 빨리 뿌릴 수도 있고, 늦게 뿌릴 수도 있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춘파, 주파 두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넘겨보시죠. 두 번째로는 숙건초가 나옵니다. 숙건초. 여러 해 살이 화초. 한 번 심으면 오래 가는 꽃이죠. 앞에 1년초는 한 뭐 몇 개월 있다 죽어버려요. 근데 얘는 안 죽고 몇 년 동안 계속 사는 거죠. 여기도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외국에서 들어온 도입종,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야생화 두 파트로 나눠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림으로 공부하기로 하고요. 다음 쪽 넘어가 보시죠.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구근유가, 그죠? 3번에 구근유가 나오죠. 그래서 알뿌리 화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뿌리 화초. 이것도 보시면은 춘식 구근, 추식 구근 두 개로 나누겠다. 봄에 심는 거를 춘식, 가을에 심는 것이 추식. 앞에 1년초는 파라 그랬죠. 춘파. 근데 얘들은 춘식이라 그러네요. 왜냐하면은 이 구근은 종자가 아니고 알뿌리, 식물체입니다. 식물체. 살아있는 식물체예요. 그래서 식자를 이용한다. 그래서 춘식구근, 추식구근. 마찬가지 춘식구근, 봄에 심는 구근이다. 그러면 봄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서리가 완전히 끝났을 때 심어야 된다로 보시면 됩니다. 가을에 추식은 일반적으로 10월 말, 11월 초. 근데 요새는 10월 말에는 안 심고 11월 초 중순 정도에 심는다.
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봄에 꽃이 피겠죠. 튤립, 수선화, 이건 한참이죠. 한참입니다. 수선화는 한참이고 튤립은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좀 피기 위해서는, 꽃을 보기 위해서는 지난 가을에 11월 초중순 정도에 이미 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고요.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에 가시면은 관엽식물이라는, 관엽식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집에 되게 웬만한 화분 몇 개씩은 있으실 거고, 근데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뒤에 아마도 실내 정원 시간 주제가 따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저 시험 주제 중에 그때 공부하시길 하고요. 우리 원예 식물 중에 중요한 식물은 틀림없습니다. 다음에 5번에 가시면은 선인장과 다육식물이 나오죠. 요즘에 다육식물이 큰 인기인데, 하여튼 이것도 정원에 가드닝 재료로 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오늘은 크게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난. 난도 우리 원예식물의 중요한 큰, 식물의 한 부분이 이제 파트죠. 또 정원에 부분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은 잘 안 쓰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고요. 마지막으로 7번, 화목류로 갑니다. 화목류. 다른 말로 꽃나무죠. 꽃나무는 실제 우리 정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법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꽃나무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일단은 먼저 두 가지를 보죠. 교목이냐, 관목이냐. 그 말, 거기 나오고, 여러분 평소에 들어보셨죠? 자, 구분을 어떻게 할까요? 교목이다, 관목이다. 그렇죠. 뿌리로부터 굵은 줄기가 하나가 나와서 높이 크게 자라면 뭐라고요? 교목이고, 뿌리로부터 가는 줄기가 여러 대가 나와서 낮게 자라면은 관목이다. 로 얘기. 개념 잡히죠? 정리가 되시죠? 그러면은 높게 자란다. 기준이 조금은 있으면 좋겠는데, 교과서적으로 딱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대략 한 4 내지 5m. 일반 관목은 낮게 자란다. 근데 4 내지 5m 밑으로 자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교목이냐, 관목이냐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화 양식 1, 2, 3, 4란 말이 그 밑에 단락에 보면 나옵니다. 개화 양식 1, 2, 3, 4.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냥 이런 한 문장 들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그 정도는 꼭 뭐 애호실 필요도 없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에 의해서 나누냐 하면요. 꽃눈이 언제 오냐. 그 우리 용어로는 화분화. 화, 꽃눈이 분화 되는 게 언제 시작했냐로 이야기하는데, 꽃눈이 언제 와서, 꽃이 언제 피냐를 가지고 나눈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한번 볼게요. 개화양식 1 한번 찾아보세요. 개화양식 1에 속하는 것들. 1은 예를 먼저 들어볼까요? 뭐가 있어요? 개나리, 박태기, 백목년, 관나무, 산수유, 진달래, 풍년화. 또 이게 안 나온 게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 중에? 묘화나무. 그죠? 묘화나무도 있고, 아, 아직 제 설명 안 드렸군요. 자, 근데 이 1에 속하는 것들은 생각나무들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들은요, 꽃눈이 전년도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꽃눈이. 있고, 겨울이 끝나자마자, 봄이 되자마자, 뭐가 나오기 전에 뭐가 먼저 피어요?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먼저 피어버려요. 엄청 빨리 피는 것들이. 지금 막 다 피었어요. 이것들을 개화양식 1이라고 합니다. 꽃눈은 전년도에 다 만들어져 있고, 겨울을 지나고 나서, 겨울 지나서 봄이 되자마자 이파리도 나오기 전에 꽃을 먼저 피워버리는 종류이다. 이게 개화양식이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 산수유도 포함되고 생강나무도 포함되고 미선나무 뭐 거기 목동이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개화양식 1에 속하는 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들은 화목류라서 또는 정원에 심어놓게 되면 어쨌든 간혹가다 한 번씩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전정을 해줘야 돼. 나무 가지 잘라주기. 전정하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언제 하면 좋을까요? 이것들은. 2월, 자, 2월 그러면은 안 맞고요. 안 맞고. 예, 꽃이 지고 나서. 다른 꽃을 보고 나서. 왜냐하면 우리가 키우는 목적이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우잖아요. 근데 이 애들을 2월에 또는 작년 가을에 잘라버리면은 뭘 없애버리는 거예요? 꽃을, 꽃눈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봄이 되자마자 꽃 피우려고 다 꽃눈을 만들어 놨는데, 11월, 12월 달에 막 잘라버리면 안 된다 거예요. 그래서 꽃눈이 언제 온 거냐, 그 언제 피냐를 알고 우리가 꽃나무를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평소에 좀 봐두신 게 좋을 것 같고요. 개화양시 2라고 그 밑에 나오죠. 그것도 1처럼 비슷해요. 꽃눈이 전년도에 다 와 있어요. 그 다음에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은 잎이 먼저 나와요. 잎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는 종류들입니다. 얘들이 뭐가 되어 있죠? 예. 겹버, 산철주, 황철주, 꽃사과, 뭐, 라일라, 등나무, 뭐, 묵두가 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개화양시 2라고 해요. 어쨌든 꽃눈은 전년도에 왔어요. 따라서 이 애들도 전정은 꽃이 진 후에 꽃을 보고 나서 잘라줘서 수행을 만들어준다. 얘들도요? 네, 질문해서 하십시오. 만약에 꽃이 네. 지구나한테 전정을 하는데, 네, 예. 옮기고 싶다. 네. 그러면 언제가 제일 좋은 거예요? 뭐, 마찬가지로 봄에 꽃 보고 나서 해도 되고요. 되고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가을에 휴면에 들어갔을 때 해도 됩니다. 이른 봄에 이름이 꽃 피기 전에 휴면에서 막 잠을 깨려고 할 때 해도 되고 아니면 가을에 해도 되고 아니면 또 꽃 보고 나서 바로 예 바로 해도 뭐 큰 문제 없어요. 7월 달이라도 8월 달이라도 아 그거는 아니죠. 물론 가능은 한데 조금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겁니다. 7월 8월에 피는 꽃나무를 굳이 여름에 할 필요 없어요. 그거들은 봄에 일찍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 그게 개화양시 4에 속하는 것들인데, 그들은 이제 봄에 일찍 잘라주고, 봄에 일찍 옮기고 심고, 막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봄에 일찍. 철쭉이나 연산 네. 같은 거는 꽃 보고 옮겨도 되죠? 되죠. 그건 괜찮아요. 한 5월 정도까지는 뭐, 우리나라 5월이 좀 빨리 더워져서 네.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문제 없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 한 4월 정도 이내에, 3월, 4월 때 심고 옮기기 제일 좋을 때거든요. 근데 꽃 보고 나서 해도 문제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2가 있고, 3은 2하고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3은. 이하고 비슷한데 꽃이 더 늦게 핀다. 저 꽃눈은 전년도에 왔는데 봄에 잎이 나오고 새순, 새싹이 막 자란 상태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개화 시기가 보통 5월 중순 말, 5월 말부터 해서 6월 초 그때 꽃이 피어요. 그래서 이게 3에 속한다. 그래서 여기서 1부터 3까지는 어쨌든 꽃눈은 언제 온다? 전년도에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들은 꽃을 보고 나서 잘라주는 게 원칙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항상 예외라는 게 있겠죠. 예를 들면 매화나무는 우리가 꽃을 보기 위해서는 꽃이 진 다음에 지금쯤 잘라주면 딱 맞습니다. 전정해주면. 매화나무 그냥 놔두면 가지가 막 엉망 나와가지고 그건 안 돼요. 하여튼 수시로 전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쯤 맞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화나무를 키우는 목적이 매실이라면 다른 과수원에서 과수 전정하듯이 2월 한 중순 정도, 말 정도, 봄에 일찍 다 솎아주고 정리를 해줘야, 세력을 아껴가지고 튼튼한 매실을, 굵은 매실을 잘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 바뀌겠죠. 바뀌는데, 무조건 개화양식 1에 속한다 그래서 꼭 반드시 뭐 어떤 그 꽃이 진 다음에 한다라는 거는 항상 예외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화양식 4. 라는 게 있습니다. 4라고 있는데 아 이거는 전혀 달라요. 꽃눈이 올해 새로 자란 가지 즉 당년지의 꽃눈이 온다. 따라서 여기에 속하는 식물들 화목류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능수와 장미, 무궁화, 배롱나무, 뭐 부겐벨리아, 유도화 등등 있죠. 이런 것들은 봄에 일찍 싹이 나오기 전에 싹이 나오기 전에 굵은 가지만 남기고 강하게 전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굵은 새싹을 받아놔야만 거기서 굵은 꽃이 많이 달립니다. 굵은 꽃이. 만약에 전정을 안 하고 그냥 놔두면은 가지 끝에 약한 눈이 자라서 약한 가지가 나오고 그게 약한 꽃밖에 안 핍니다. 나중에 뒤에 화목류 사진에서 자세한 말씀 드릴게요. 그때 보시는 분 따라서 전혀 방법이 다르죠. 딴 것들은 꽃 보고 나서 하라 그랬는데 개화양식 4, 저 꽃눈이 올해 오는 것들은 봄에 일찍 싹 나오기 전에 일찍 잘라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무궁화, 장미나무가 있는데 아직 전정을 안 해줬다. 싹 이만큼 장미는 이만큼 나왔거든요. 지금이라도 잘라주는 게 좋아요. 잘라주고 밑에 비료도 좀 주고 그림도 주고 해야 되겠다. 자세한 건 이제 그림에서 봐야 돼요. 예? 배롱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때는 어디다 말려가면? 예, 잘라내요. 그래서 특히 배롱나무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가지 끝은 다 겨울에 나도 다 말라 죽어요.
그걸 잘라가지고 구직구장 가게만 남겨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잘라보시면 어디까지 말라 죽었나 알 수 있거든요. 봐가지고 그 선에서 잘라주고, 그 다음에 아주 약한 게 뭐 엉켜있으면 좀 속아주고 정리를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거 안 잘라주면 안 돼요? 아, 안 그래도 피긴 잘 피죠. 피는데 이왕이면 잘라주면 훨씬 더 잘 핀다 그죠. 많이 피고. 물론 우리 주변에 배롱나무 한 번 심어놓고 손 안 보거든요. 그래도 해마다 비교적 잘 피어요. 이왕이면 끝을 살짝 쳐주고 정리를 해줘야 훨씬 잘 핀다. 더 오래 간다. 조경사들도 예. 배롱나무는 그냥 자연스럽게 키워야 된다고 고집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 그게 맞는 건지. 예, 뭐 틀린 말씀 아니고, 우리 정원수 나무 중에 자연 수행이 아름다운 계통이 있거든요. 인위적으로 따듬어줘야 수행이 나오는 게 있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지가 아주 멋지게 자라는 게. 우리 대부분 우리 자생수목들이 그래요. 느티나무도 그렇죠. 은행도 그렇죠. 배롱나무. 굳이 손 안 봐도 자연스럽게 멋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굳이 우리 애써서 만들어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가지 끝부분에 얼어 죽은, 겨울 동안에 얼어 죽은 끝은 다 대부분 죽어요. 그거를 잘라주고 정리를 해줘야 거기서 굵은 새싹이 더 잘 나온다. 어쨌든 배롱나무는 올해 꽃눈이 오는 거예요. 올해 자란 새싹에 세 가지 꽃눈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싹을 좀 굵게 받아주기 위해서 끝을 정리해주면 더 좋다. 그러나 워낙 그 자체가 잘 자라고 꽃도 잘 피우기 때문에 뭐 그냥 놔둬도 표시는 뭐 저절로 잘 피는데 잘라주면 이왕이면 더 낫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다가 자르고 난 뒤에 뭐 어떤 사람은 너무 전정을 많이 하면 상처 거기다 뭐 발라주라고 또 부는 사람. 좋죠. 그냥 아주 지극정성 최고입니다. 아, 최고죠. 좋은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대부분의 우리가 키우는 나무들 해주면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건데. 올겨울에 너무 추워서 나무 이렇게 볼게요. 네. 10점이 되는 네. 껍데기가 막 벗겨졌어요. 배롱나무가요? 네. 지금 그 위험해요. 껍데기가 나갔으면 위험해요. 터졌으면 위험합니다. 껍데기만. 그러니까 네. 숲이가 터지고 갈라지면 이미 그거는 죽은 거예요. 예, 확률이 아주 높은 확률로 죽었어요. 혹시라도 밑에서 뿌리는 사람의 웅이 다시 나올 수는 있어요.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줄기를 살짝 한번 살짝 벗겨 보세요. 아마 죽었을 겁니다. 아마도 갈라졌습니다. 근데 가지는 약간 파르스름하던데요. 가지 잘라가지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어느 부분은 안 죽어서 그 부분에 물관이 살아가지고 물이 올라가면서 이제 살아날 수 있는데 숲기가 터지면 그 위험해요. 그래서 숲이 터지지 말라고 쏴주고다 하는 건데. 꽃게 쏴줬는데도 그래도 뭐 다른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어쨌든 숲이가 터진 건 저희 추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하여튼 좀 더 지켜보시고. 어쨌든 끝을 잘라봐서 죽은 데까지 하나 제거해버려줘요. 정한 굵으면 토벌이라도 어째 살아있는 데까지 남기고 죽은 데까지 잘라줘야 거기서 새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다행히 줄기가 살았다면 새로 받아야죠. 싸줬어요. 지금요? 아니, 한 보름 전에.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지금 어쨌든 어디까지 죽고 살았나를 파악해서 잘라주세요. 그래서 새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오케이.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꽃나무도 겨목이냐, 간목이냐, 꽃눈이 작년에 오는 거냐, 올해 오는 거냐. 그렇게 나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전정과 같은 관리 방법을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보면 우리 원예 식물은 크게 보면 1년초, 숙건초, 구건류, 관엽 식물, 선인장과 다육이, 그다음에 난, 그다음에 화목류로 나누거든요. 이 중에서 오늘 우리 주로 공부할 거는 1년초, 숙건초, 구건류, 화목류 네 가지 파트를 공부할 겁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하시고 우리가 원예식물을 이렇게 나눈다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또는 토론하고 설계를 할 때 우리 정원에 무엇이 뭘까? 그러지 말고요. 그건 너무 막연해요. 우리 정원에 화목류 중에 무엇이 뭘까? 숙건초는 무엇이 뭘까? 1년초는 무엇이 뭘까? 범위를 좁혀서 구체적으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야 훨씬 더 정확하게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겠다. 그냥 막연히 무엇이 뭘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식물 종류가 정원수가 얼마나 많은데 정원식물이. 그래서 그게 다 역할이 있거든요. 뒷부분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원예식물 종류인데 먼저 1년초인데 가을에 파종해서 지금 꽃을 보는 용도
식물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가자니아가 나옵니다. 끝에 보면 훈장국화 이름 참 잘 지었죠. 그 군인들 여기 차는 훈장 있죠. 딱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가자니아 그러니 그냥 우리나라 훈장국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봄꽃이고 이것도 지금 피니까 언제 파종했다? 작년 가을에 파종했다 라는 얘기죠. 자, 꽃양귀비입니다. 꽃양귀비 여기저기서 많이 보죠. 공원에도 많이 심고 이거는 수레국화하고 꽃양귀비하고 섞어서 혼합해가지고 파종해서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배경으로 배경으로 이런 꽃들이 보이게끔 활용을 해서 수레국화하고 섞어서 많이 심는다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델피늄입니다. 델피늄. 이거는 꽃을 재배하는 화훼 농가에서는 숙건처입니다. 또는 우리 자생지에 유럽에 가면은 자생지입니다. 아주 숙건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1년초로 이용한다. 델피늄인데.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뭐 사이에 델피늄을 이게 다 델피늄 심어 놨어요? 장미 사이에. 혹시 여러분들 집에 장미가 있다. 장미 사이에 장미 배경으로 이 청색이 나는 델피늄 하고 흰색하고 섞어가지고 딱 뒤에 만들어주면 훨씬 보기 좋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 장미 밭 사이에 델피늄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디기탈리스입니다. 디기탈리스. 우리나라 이름이 뭐 있긴 영어 이름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름은 현재는 없죠. 독초이자 약초인데 꽃이 밑에서 피어 올라갑니다. 비교적 봄꽃이고는 개화기간이 깁니다. 근데 디기탈리스라는 거 요즘에 많이 볼 수 있죠. 꽃이 화려하죠. 멋있죠. 그래서 이런 꽃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로벨리아라는 꽃이 나옵니다. 로벨리아 나오죠. 자, 이렇게 분화용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화단에 심기도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꽃은 참 예쁜데 뭔가 좀 아쉽다. 뭐가 아쉬워요? 예, 뭐가 많이 보여요? 헐기 너무 많이 보인다. 맨땅이 헐기 너무 많이 보인다. 더 좀 빽빽하게 심지 라는 생각이 들시죠.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죠. 돈이 부족하면 띄어띄어 심겠죠. 예산이 많으면 빽빽하게 심고. 근데 그보다는 여러분들 말씀대로 지금 잘 아시네요. 원래 이게 자라가지고 퍼져서 서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을 심을 때는 얘가 얼마까지 더 크냐, 최종 사이즈, 최종 크기를 고려해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나 아쉽게도 이 로벨리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커져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5월달 기후가 좀 안 맞아서 얘들은 시원한 걸 좋아하거든요. 추파 1년 초잖아요. 추파 1년. 왜 추파냐? 얘들은 왜 가을에 뿌리냐? 더위를 아주 싫어해요. 더위에 약해요. 그래서 더운 무더운 여름철이 지나가고 나서 시원한 가을이 왔을 때 그 뿌려주는 거거든요. 다시 얘들은 봄에 꽃이 피고 나서도 마찬가지. 5월달이 좀 시원해하면은 얘들 잘 자라주겠는데 우리나라 5월달은 갑자기 그 여름 날씨로 확 올라가 버립니다. 따라서 다른 데서처럼 크게 많이 못 자라는 면이 있다.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 거는 얘는 큰 나중에 최종 사이즈를 고려해서 늦지 심는 것이 꽃을 심을 때 맞다. 맞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로벨리아입니다. 로벨리아고. 자, 그 다음에 이 꽃은 뭘까요? 아시는 분 계시죠? 자, 루피너스. 예, 루피너스입니다. 루피너스인데 꽃 참 화려하고 멋있어요. 자, 여기는 우리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파종해서 키운 두 가지입니다. 루피너스하고 이 앞에 나왔던 델피늄입니다. 루피너스. 자, 이 두 개만 섞어놔도 심어놔도 참 이쁘죠? 괜찮죠? 근데 여기에다가 앞에서 나온 디기탈리스를 뒤쪽 배경으로 또는 사이에 몇 개 더 넣어주면 훨씬 더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자주 쓰는 편인데 디기탈리스, 그 다음에 여기 루피너스, 델피늄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봄 정원의 품격을 높여주는 삼총사이다. 우리가 봄 정원, 봄 하단에 품격을 높여줄 수 있는 삼총사이다. 상당히 고급 꽃입니다. 그러면서 또 색깔이 아주 다양하면서 잘 은은한 게 멋있기 때문에 서로 잘 어울립니다. 자, 많이 못 가겠죠. 봄꽃이기 때문에. 그래서 5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가겠죠. 4월 한 중순 말 정도 심어서 5월 한 중순 한 달 정도
좀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앞에 디지탈리스는 저도 꽃이 밑에서 피어 올라가기 때문에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단가는 좀 비싸다. 좋은 만큼 그 역할을 하겠죠. 값어치를 하겠죠. 그래서 가격은 좀 비쌉니다. 따라서 아무데나 뭐 늘 신는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여기는 좀 돈을 투자해도 괜찮은 곳, 그런 곳이라면은 좀 면적은 좁게 하더라도 루피너스, 델피늄, 디지탈리스는 사가지고 심으면 아주 잘 어울리고 괜찮다. 멋있는 봄 화단, 또 봄 정원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자, 루피너스는 이렇게 자생지에서는 숙근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1년초로 유행해요. 그러나 원래는 숙근초이다. 우리나라 여름이 너무 더워요.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여름철에 죽어버려요. 그러나 조건이 맞으면은 좋은 환경에서는 이렇게 여름을 넘기고 또 겨울도 넘겨서 그 다음에 또 봄이 피더라. 그 다음 봄에 또 꽃이 피더라. 저 숙근초로 키울 수도 있더라.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대부분의 경우는 다 여름 되면 이파리가 벌겋게 그냥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캐서 버리거든요. 근데 여기 그림처럼 주변에서 풀들이 나와가지고 풀들이 이제 착 막아줍니다. 막아주면은 여름철에 뿌리 주변의 온도, 지온이라고 하거든요. 지온이 올라가지 않도록, 상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여름을 넘겨요. 넘기고 또 여기에 겨울에 양지 바르고 따뜻하고 그게 춥지 않은 곳이니까 월동도 하고 해가지고 봄 되면 다시 꽃이 피고.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은 좋은 데서는 숙근초처럼 키울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원래는 1년초로 이용하지만은. 그래서 루피너스 그런 관점을 보시고요. 다음에 리빙스톤 데이지가 나옵니다. 그 표에 찾아보세요. 리빙스톤 데이지. 이름이 상당히 길고 애운데 아주 상당히 화려한 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꽃을 멋있게 봤어요. 이때 날짜를 보시면 5월 5일인데요. 5월 5일. 이때는 이렇게 화려했습니다. 근데 다음 그림만 보세요. 5월 26일인가 이렇게 폭삭 녹아버렸네요. 이때 이런 거 슬퍼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원래 축파 1년초의 운명입니다. 맛있게 꽃을 보고, 꽃을 피우고, 때 되면은, 특히 더워지면은 녹아서 죽는 게 원래 축파 1년초는 그렇다.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위를 싫어하는, 더위에 약한, 더위가 오면 죽어버리는 게 축파 1년초이다. 라는 거죠. 자, 이거는 마가렛 데이지입니다. 마가렛 데이지. 자, 여기서 쭉 보고 있는 것들은 추파예요. 지금 보는 것들이에요. 근데 봄에 피는 꽃들을 치고 꽃들은 일반적으로 개화 수명, 꽃이 피어 있는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봄꽃은 짧아요. 그래서 봄꽃은 너무 허무하다. 또 개화 기간이 짧다. 그래서 옛날 한자 용어 중에 화무 십일홍이라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꽃 10일 이상 가는 꽃 별로 없다. 봄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 일반 봄꽃도 그렇고 다 짧아요. 짧은데 이 마가렛 데이지는 상당히 대기간 긴 편입니다. 봄꽃이거나. 그래서 어쨌든 한번 심어서 오래 가는 꽃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는다면은 축파 중에서 봄꽃 중에서 이것들도 괜찮다. 얘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렛 데이지. 이파리 모양을 보니까 쑥 같단 말이죠. 그게 샤스타 데이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국화까지니까 근데 속이 다릅니다. 속이 다르기 때문에 꽃 모양이 비슷하죠. 뒤에 샤스타 데이지 사진 나옵니다. 그래서 개화 시기가 또 다르고 샤스타 데이지는 6월 초 정도에 피고 하는데 또 키가 크죠. 이거는 처음부터. 자, 아까 나왔던 수레국화입니다. 수레국화 청보라색이 특징이죠. 그다음에 시네라리아입니다. 시네라리아 꽃 색깔이 상당히 다양하고 화려하죠. 이거는 관리법에서 물을 깜빡하고 안 주면 금방 시들어버려요. 이파리가 늘찍늘찍한 게 넓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건데 시네라리아. 여기는 심을 때 화색을 고려했죠. 청보라색만 골라가지고 흰색하고. 그래서 이건 전체 다양한 색깔을 다 심은 거고 이거는 이 색깔만 여기서 이런 색깔만 골라서 이제 띠를 만드는 일종의 리본 하단 형태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알리섬이라는 키가 낮게 자라는 봄꽃 중에 하나인데 알리섬은 이런 꽃으로 문양을 만들 때 많이 씁니다. 이거는 뭘 표현한 거냐?
포도주 통이 넘어져서 포도주가 흘러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꽃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충분히 수긍 가시죠. 수긍 되시죠. 이게. 그래서 그때 키가 낮고 촘촘히 피는 꽃, 알리섬,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런 무늬 또는 꽃으로 문양을 만들 때 많이 이용한다. 하는 거죠. 자, 알리섬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펜지가 나옵니다. 자, 펜지는 이렇게 꽃이 큰 대륜종이 있고요. 꽃이 작게 피는 거를 뭐라 그러죠? 비올라 펜지. 비올라 또는 비올라 펜지 그러는데, 펜지는 뭐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야생화 중에 제비꽃하고 같은 집안입니다. 서로 형제뿌리예요. 그래서 같은 속식물이다. 라는 거고, 이 펜지는 유럽의 야생 제비꽃을 오랜 세월 동안 육종, 개량해서 오늘날 이런 펜지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펜지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초화류입니다. 1년초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이용된다. 지금 봄이잖아요. 대한민국 방방 곳곳 펜지 안 심어진 곳이 있을까요? 아마 없어요. 어디가 저 시골 가나 뭐 서울 시내 가나 어디가 다 심겨져 있어요. 왜? 예? 네?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면 왜 그렇게 많이 심을까요? 우리 펜지는 싸기도 싸죠. 그러나 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다 나왔어요. 일단은 첫째는 먼저 추위에 강합니다. 어느 봄꽃보다도 어느 추파 연초보다도 일찍 내다 심을 수 있어요.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2월 말 한 2월 20일이면 벌써 다 심습니다.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성남만 하더라도 3월 2월 말 3월 초면 심어요. 그러면 심고 나서 2월 말에 심었다. 그 뒤에 무슨 추위가 더 올 수 있어요? 꽃샘 추위가 와도 끝도 없어요. 전혀 피해를 안 입어요. 심지어는 뭐 영하 7, 8도 내려면 살짝 얼기도 해요. 그런데 다시 회복을 합니다. 강해요. 그래서 일찍 내다 심을 수 있다 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한 번 심으면 꽃이 오래 가요. 봄꽃이 아까 수명이 짧다 그랬죠. 짧은데 얘는 오래 가요. 두 달 심지어는 거의 3개월 정도 갑니다. 야, 이거는 여름꽃 수준으로 꽃이 오래 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한 번 심어서 한 보름 만에 한 3주 만에 죽어버리는 걸 심겠습니까? 아니면은 두 달 가는 걸 심겠습니까? 이왕 돈을 들여서 꽃을 심는데 오래 가는 걸 심는 거죠. 그래서 개화 기간이 길다라는 거고,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일찍 내다 심을 수 있다. 물론 그 외에도 꽃 종류가 다양하다. 화색이 진짜 풍부하다. 뭐, 또 일부 향이 있는 것도 있다. 등등 특징이 있어서 좋은 점이 많죠. 그래서, 근데 특히 이런 거 비올라 편지 같은 경우는 거의 초여름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더 더위에 견디는 힘을 우리가 우리 원예학 용어로 내서성이에요. 내서성. 추위에 견디는 힘은 내한성. 그러니까 더위에 견디는 힘은 내서성이라 그러는데, 내서성이 강한 펜지를 만들어가지고요.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개화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오래 간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펜지, 비올라를 봤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이름 나온 것 중에 뭐겠습니까? 예, 프리물라입니다. 프리물라. 자, 프리물라도 참고로, 우리나라 야생화 중에 앵초, 요즘 좀 피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앵초하고 같은 속식물입니다. 그래서 앵초도 프리물라고, 얘도 프리물라다. 근데 이 프리물라는 알고 보면요, 종류가 무궁무진해요. 우리나라에는 종류가 몇 개 없어요. 설앵초, 큰앵초 정도 있는데, 중국에, 또는 외국에, 특히 중국 쪽에 가보면요, 이 프리물라 종류가 뭐 수백 가지가 있어요. 수백 종이. 그래서 관상 가치가 너무나 뛰어나요. 그래서 뭐 한번 보면은 진짜 반할 수밖에 없는, 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거 프리물라 참 많은데, 어떤 앞으로 여러분들 혹시 뭐 외국 식물, 외국 꽃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프리물라에 관심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은 공부할 거리가 무궁무진하다. 종류가 많다. 그런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이거 말고도 뭐 마라코이드에서 프리물라 또는 오버코니카 프리물라 등등 다음 표시가 잠깐 되어 있죠. 예. 예, 마라코이드에서 오버코니카 이 그냥 이 프리물라보다 훨씬 고급입니다. 그것들은 훨씬 더 예쁘고 보기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추파 연초 가을에 뿌려서 봄에 꽃을 보는 것들 대략 봤어요. 봤고, 그 다음에 춘파 1년초 넘어갑니다. 봄에 뿌려서 여름이나 가을에 꽃을 보는 것들로 넘어왔는데,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곽꽃이 나오네요.
곽꽃. 자, 이 곽꽃입니다. 뭐 옛날에는 흔히 많이 심었어요. 울타리 집 앞에 동네 입구 등등에. 요새는 보기 쉽지는 않은데. 근데 그걸 떠나서 저는 곽꽃 그러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왜 그러냐?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곽꽃이라는 노래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40대 한 초반 정도까지는요, 곽꽃 노래 몰라요. 혹시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40대 후반, 중후반 넘어가야 곽꽃이라는 노래를 그때 학교에서 배웠어요. 아는 거죠. 근데 그 노래 하나 없어진 게 뭐 배수냐? 라고 하시겠지만은 그 노래 때문에 가족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우애, 시집간 누나를 그리는 마음, 그 어떤 정서, 순화에 큰 역할을 했을 거다고요. 진짜 그냥 흥얼흥얼 올해도 곽꽃이 피었습니다. 흥얼흥얼 해가면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정서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근데 요즘에 좀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가 좀 덜하지 않겠냐. 뭐 저 혼자 추측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곽꽃 살리기 운동 본부 그런 걸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청원을 좀 국민청원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 그 노래도 바뀌고 하였지만은 그냥 그런 노래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곽꽃이고요. 우리나라 저 북쪽 뭐 평안도 만주 그런 데가 원산지입니다. 그러나 이게 프랑스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곽꽃은 다 거기서 수입하는 품종 수입합니다. 수입해서 이제 이용되고 있죠. 이 곽꽃입니다. 자, 흔히 보는 꽃배구니입니다. 근데 우리 길거리에서 이런 모습 신경 좀 많이 보시죠. 한 번 심어서 오래 갑니다. 이것도. 그래서, 뭐, 잘하면 4월 말에도 나오고요. 5월 초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설이 올 때까지. 그럼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0월 중순 말에 온다고 보고요. 거의 6개월 정도는 이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이용해요. 물론 이렇게 오래 간다는 여기 보여드리는 대부분의 꽃들이 오래 가는 꽃들이거든요. 이 여름 꽃들은 오래 가는 꽃들인데 그렇다고 그냥 한번 심어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면도 지가 알아서 계속 가을까지 필까요? 그건 아니 중간에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크게 우짜라면 좀 잘라주고 특히 중간에 뭘 주면 좋을까요? 거름, 비료. 그래서 덧거름 또는 추위라 그러는데 그런 걸 한 두 번 정도 중간에 줘야 돼요. 그래야 꽃도 더 크고 오래가면서 가을까지 계속 자라면서 꽃을 피워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래가는 식물인데 또 여러분들은 이런 꽃을 보실 때 그냥 꽃이 이쁘다 심어놨구나 말고 이왕이면은 그래도 공부를 좀 이제 하시는 분들이니까 자세히 관찰하면은 이 두 개 꽃망이 좀 다르네. 예, 네. 이 베고니아는요 암꽃하고 수꽃이 따로 피는 종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수꽃입니다. 수꽃이고 이게 암꽃이에요. 저 이렇게 따로 피는데 한 나무 안에 같이 달려요. 그래서 이런 식물을 자웅동주 식물. 자 암꽃, 웅 수꽃이 동주 같은 그루 안에 달린다. 그래서 자웅동주 식물이다.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 오이, 호박 이 다 그래요. 오이, 호박 다 암꽃, 수꽃이 따로 피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한 줄기 안에 같이 달립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자웅동주 식물이다. 그러면은 암꽃, 수꽃이 각각 따로 다른 나무에, 다른 식물체에 자라는 종류를 자웅 이주 식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얘가 뭐가 있죠? 대표적인 은행입니다. 은행나무. 은행은 암나무, 순나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암나무에는 암꽃만 피고 순나무에는 수꽃만 달리죠. 그래서 열매는 어느 나무에만 달려요? 당연히 암나무, 암그루에만 달리죠. 시금치도 암나무, 순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소철나무 아시죠? 소철. 그런 것도 암나무, 순나무 따로 있다. 자웅이죠, 식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꽃을 보실 때 그렇게 보면 되고,
여러분 오늘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은행나무. 주로 어디에 가면은 가로수 말고요. 어디에 가면은 주로 많이 심겨져 있죠? 네. 산인데 절이죠. 절이. 저 그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강화 생각해 보니까 절에도 스님들 혼자 사시잖아요. 은행나무도 안나무 순나무 혼자 따로 살아요. 그래서 참 잘 어울리는구나. 이건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은행나무 절에 심는 이유는 첫째는 방화목, 불. 은행은 불에 잘 안 타요. 그래서 불 같은 거 막기 위해서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은행은 열매가 그 달리잖아요. 안나무는. 그 열매가 스님들의 그 건강시. 그 스님들 별로 채소만 먹고 잘 몸이 안 좋으신데, 그럴 때 이제 뭐 건강시도 먹을 수 있고 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제 해석은 하는데, 그러나 좀 한편으로 어울린다. 암나무 순나무 따로 자라는데 그런 이야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너무 우리 많이 보는 꽃이죠. 이것도 꽃도 항상 이쁜 건 아니다. 이 꽃을 보면은 아침에는 보기가 좋은데 한낮이 되면 어때요? 코 오므라들고 시들어있어요. 축처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참 보기 좋아요. 따라서 이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은 관계없는데 영어 이름이 그걸 반영하고 있어요. 영어로 이게 모닝 글로리. 예, 모닝 글로리. 아침의 영광. 아침의 환희. 그래서 이게 아침에 봐야 환하고 멋있어요. 근데 한 달에 보면 축처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꽃도 하루 중에도 감상하는 시기가 또 있구나. 그런 이제 보여주는 식물이 되겠죠. 가야 되고. 자, 이런 파란색은 멋있죠. 나팔꽃이고. 다음에 이거는 다할리아입니다. 다할리아. 다할리아인데 원래 다할리아는 알뿌리. 구근 식물이에요. 춘식 구근 식물인데, 이거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를 뿌린 종자 달리아 또는 씨앗 달리아다. 그래서 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키워서 한 5월 정도부터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에는 역시 가을까지 갑니다. 설이 오자니. 계속 피고지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조금씩 관리를 해줘야 돼요. 추비도 주고, 좀 잘라주고, 죽은 거 따주고 해주면은 가을까지 간다. 그래서, 중파 1년치로 이용하는 종자 달리아이죠. 혹시 키워보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키워보셨으면은 이거는 가을에 어때요? 가을에 켤 때? 켤 때 뭐 생각되는 거 없으셨어요? 그래, 그 지역이 어디죠? 이거 겨울에 얼어 죽는데. 이거 종자를 뿌렸잖아요. 근데 가을에 보면은 이만한 이런 달리아 알뿌리 개근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를 겨울 동안 얼리지 않으면은 말씀처럼 아 그렇죠. 그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이 따뜻한 지역이에요. 보니까 하면 월동이 되면은 이게 다시 살아납니다. 아니면 추운 데는 캐가지고 모아놨다가 공원 같은 데 가면 이게 시험부터 가을 되면 다 캐버리거든요. 뿌리지 말고 놔주세요 해가지고 가져와서 집에서 얼지 않도록 시원하게 보관했다가 봄에 심으면 다시 나와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종자 달리아, 씨앗 달리아를 보셨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죠. 자, 루돌베키아. 대표적인 여름꽃이죠. 여름꽃이고. 물론 이거는 숙근초도 있고 1년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1년초가 처음에 초기에 들어왔는데 요새는 숙근화된 것도 있어요. 숙근초도 있고 한데. 일단은 이거는 어디에서 주로 여름에 볼 수 있냐? 가로변인데, 뿐만 아니라 철도 역 주변, 철도면 어디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얘는, 땅이 아무리 척박해도 잘 자라요. 다른 식물은 땅이 척박하면 못 자라요. 그래서 철길 주변은 다른 식물은 못 자라는데, 얘는 끄떡없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한 식물이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척박한 토양에서 좋아한다가 아니에요. 좋아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견디는 거죠, 얘가. 잘 자라는 거죠. 그러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루드베키아가 있고, 자, 맨드라미가 나오네요, 맨드라미. 요즘에는 이게 큰 대형 맨드라미. 쉽지 않고, 요즘에는 주로 보이는 게 이런 거죠. 키가 작은, 이만큼 자라는 촛불형 맨드라미. 또는 성화형, 촛불형 맨드라미라 그러는데, 근데 이런 맨드라미는 또 우리가 잊혀져 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듣고 살려내면 좋겠어요. 뭘? 우리 조상들이 이 꽃을 어떻게 이용을 해왔나? 저 의미를 부여해서 이용했다. 의미를 부여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자고요. 여러분들 혹시 옛날 시골집에 살아보신 분들은 이 붉은색 맨드라미를 집에 심는데 어느 부위에 주로 심었을까요? 장독대. 장독대입니다. 물론 울타리도 심고 대문도 심어요.
그러나 주로 장독대예요. 그럼 왜 장독대에 주로 심느냐? 다 의미가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예, 근본적으로는 이게 붉은색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벽사의 기능이 있어요. 벽사라 그래.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그래서 우리 가족의 건강, 식량이 들어있는 책임, 건강을 책임지는 장독대에 나쁜 기운을 막아주세요. 막아달라. 라는 의미로 이게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 모양이 어떤 동물하고 연관이 됩니까? 달기죠. 닭패설이에요. 그래서 맨드라미는 달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달기니까 장독대에서 곤충, 해충을 좀 막아다오. 그 장독대에 해충이 막 들어오면 안 좋잖아요. 벌레가 들어오면은. 그래서 장독대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해충을 막아다오. 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장독대 뿐만 아니라 울타리도 신고 많이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벼슬이에요. 이름 벼슬. 저 과거의 급제에서 높이 올라가는 벼슬이에요. 우리 집 자손이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을 높이 하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이걸 맨드라미를 집 주변에 많이 심는 거예요. 집 주변에. 근데 또 참고로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림을 보면요. 옛날 동양화 뭐 그림 보면은 달기, 장딱이 많이 나와요. 그림에. 다 그런 의미예요. 과거의 급제에서 배설을 높이 해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닭 위에 보면 일반 맨드라미 꽃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이야기는 배설을 낮은 배설 하지 말고 높은 배설까지 해라. 과거에 기본 급제만 하지 말고 작은 급제를 해라. 라는 의미로 닭 위에다 맨드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놨다는 거.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서 꽃을 이용했다라는 거. 다음에 메리골드가 나오네요. 메리골드 가장 흔한 꽃 중에 하나이죠. 여름, 가을에 계속 핍니다. 그래서 메리골드는 크게 꽃이 이렇게 금지하게 피는 아프리칸 메리골드 만수국이라는 계통이 있고요. 다음 꽃이 비교적 작으면서 꽃잎이 좀 펴져 있는 넓은 이런 프렌치 메리골드 또는 공작초라고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메리골드도 한 번 심어서 오래 가는 꽃입니다. 한 5월달부터 가을까지 피고 지고 하는 꽃이고 비교적 병해충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메리골드는 요즘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꽃차라도 이용하고 키친가든 텃밭에 필수적으로 심는다. 텃밭에 채소를 심을 때 채소 사이사이에 메리골드를 심는 게 하나의 유행이다. 트렌드다. 예, 근데 이유가 있어요. 예, 해충 때문에. 그래서 이 메리골드에서는 잎 끝에서 특이한 냄새가 납니다. 선점이 있어가지고, 샘이 있어가지고. 그 냄새 때문에 벌레들이 싫어해요, 그 냄새를. 그래서 진딧물과 비슷한 그런 해충들을 막아준다. 라고 해서, 유럽의 외국의 그 텃밭에서는 옛날부터 그랬고요. 요즘 우리나라 텃밭은 거의 대부분 이런 교육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다 텃밭 만드는데 채소 사이에 메리골드 심는다. 그러면 그런 해충을 좀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 보기에도 좋고, 그죠? 채소만 있는 것보다는 꽃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훨씬 보기 좋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텃밭 또는 뭐 도시농업 하시면서 분양받아서 산다. 그러면 이왕이면 시장 가서 메리골드 좀 몇 개 사가지고 채소와 가장자리에 사이사이에 심어놓으면 훨씬 좋겠다.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요즘 메리골드는 옛날 메리골드에 비해서 효과가 좀 약하다. 왜냐하면 냄새가 덜 나요. 육종을 해오는데 냄새가 썩 좋은 냄새는 아니거든요. 맡아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비하면 효과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거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실질적으로 조금 효과도 있겠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로 뭐 꽃차 드시고 한다 그랬는데 요즘 눈에 좋은 성분 루테인을 주로 여기서 추출합니다. 메리골드 여기 자 그래서 뭐 그런 등등 또 꽃도 오래가고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은 꽃 중에 하나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은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즘에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채소 또는 화해 종자들은 일회용이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일회용이다. 한 번만 쓰게 되었어요. 두 번째 사용하면은 품질이 확 떨어져가지고 상업적 가치가 전혀 없게 돼요. 그래서 판매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꽃처럼 판매할 게 아니고 내가 볼 거라면은 품질이 떨어져도 쓸 수는 있겠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출근할 때 다니는 골목길에서 우연히 봤는데요.
전년도 사진은 없는데, 전년도 꽃이 멋있게 피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안 뿌렸는데,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꽃이 핀 거예요. 근데 작년 꽃에 비하면 거의 사이즈가 반으로 줄었어요. 품질이 확 떨어진 거죠. 그래서, 상업적으로 팔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내가 정원이다. 내 키우는 정원이면은, 뭐 꽃이 좀 적으면 어때요? 그냥 키우면 되겠죠. 그러나 상업적 가치는 없다. 일회용으로 되어 있다. 뭐, 대부분의 채소 씨앗은 다 그래요.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오이 중 제일 씨알이 좋은 굵은 거 오이는 안 먹고 끝까지 놔뒀다가 그 나중에 씨앗 잘 꺼내가지고 잘 말려놨다가 다음에 또 이용하고 옥수수도 마찬가지예요. 옥수수 큰 거 제일 좋은 거 안 먹고 놔뒀다가 옥수수 씨앗 가지고 또 뿌려서 또 옥수수 심어 먹고 요새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옥수수가 나오기는 열리긴 열리는데 아주 형편없어요. 도저히 뭐 품질이 먹을 수 없는 상업적 가치가 없는 걸로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따라서 소비자는 매년 종자를 해마다 새로 사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어떤 종자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그런데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런 완전 갯꽃 있잖아요. 이게 앞에서 본 이런 거는 완전히 다 갯꽃이에요. 모든 그 조직이 다 꽃잎으로 변화됐어요. 이런 거는 종자가 맺히지 않습니다. 맺히고 보시는 대로 이렇게 생긴 이런 거 반 겹꽃 비슷하죠. 여기는 중간에 암술 수술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자가 맺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통의 프렌치 메리골드 계통이 이런 식으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종자가 맺힐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린이들 또는 뭐 다른 분들 데리고 체험 프로그램을, 식물 키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 그럴 때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겠지만은, 이 메리골드 씨앗이 참 편해요. 뿌리기도 편하고, 길쭉해서 사이즈도 크고, 실패를 안 해요. 잘 자라져요. 이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이 뭘까요? 네, 백묘국입니다. 백묘국. 이거는 꽃을 보는 게 아니고, 이파리를 보는 겁니다. 이때 컬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흰색이죠. 그래서 이거는 흰꽃 대용, 흰꽃 대신에 이용하는 식물이다. 라는 건데, 보시면은, 이 그림을 봐보세요. 만약에 이 포인세티아라는 식물인데, 여기에 흰색이 없고 다 붉은색으로만 되어 있다. 하고 흰색이 좀 들어있는 거하고, 훨씬 흰색이 들어있는 쪽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흰색은 강한 색깔을 서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럴 때, 자, 포인세타는 어느 계절이에요? 가을. 그래서 10월, 11월, 12월. 가을 꽃입니다. 그때 이용한 건데, 물론 이때는 가을에 이용한 거고, 봄에, 여름에 다른 꽃을 심을 때도, 꽃 사이에 흰색 꽃을 심으면 좋은데, 흰색 꽃을 못 구했다. 근데 옆에 보니까 백묘국이 있다. 백묘국을 흰꽃 대신에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꽃색을 섞어 심을 때, 흰꽃을 사이사이에 넣어주면 좋은데, 백묘국을 흰꽃 대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백묘국은, 원칙은, 이런 꽃이 피기 전에, 꽃눈이 나오자마자 꽃눈을 따버려야 돼요. 꽃눈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야 밑에 이파리가 튼튼하게 잘 자라지.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이 모양이 흐트러집니다. 식물은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모든 에너지를 꽃으로 보내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후손을 남겨야죠. 꽃을. 그게 오로지 생존 목적이에요. 그런데, 따라서 이 애들은 우리 관리 차원에서 원칙은 이렇게 꽃눈이 보이자마자 바로 따버려야 돼요. 그러나, 나는 뭐 꽃도 보니까 예뻐. 꽃 볼 거야. 그럼 놔두는 거죠. 원칙은 잎을 보는 식물이기 때문에 꽃눈이 생기자마자 따버려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백일홍. 여기 나오죠. 우리 이름도 친숙하고 비교적 자주 봅니다. 백일이라는 뜻은 꽃이 오래 간다. 그런 뜻이겠죠. 오래 핀다. 백일홍이 있고요. 자, 봉선화, 봉숭아. 다 맞습니다. 봉숭아도 맞고, 봉선화도 맞고. 맞는데. 자, 이것도 상당히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된 식물이죠. 그래서 친숙하고 역시 장독대 주변에 많이 심었죠, 옛날에. 심었는데,
우리 뭐 손톱에 물들이는 인속놀이, 인속놀이를 봐도 되죠. 근데 그거하고 잘못된 상식이 하나 있어요. 수술을 앞두고는 손톱에 물을 들이지 마라. 마취가 안 되니까. 내가 잘못된 상식이다. 전혀 관계없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오래전에 다 공부를 했어요. 마취하고는 관계없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실 때 환자의 손톱을 보면서 수술을 하신대요. 한대. 그래야 피가 도나 안 도나. 그래서 안심을 해가면서. 물론 기계도 있겠죠. 기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게 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빨갛게 칠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 그래서 그런 말이 와전됐다. 잘못 생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관계없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놀이로 많이 이용되는 봉선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죠? 사루비아. 또 옛날 분들은 초등학교 때 마시 먹고 이거 뽑아가지고 꿀 정말 달죠.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추억이 과연 있을까? 꽃을 보기도 어렵고 또 뭐 꽃에 마음을 줄 시간도 없어요. 요즘 애들은 다 학원 다녀야 되고 뭐 게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초등학교에 이런 꽃들이 많이 심겨져서 애들이 그래도 그런 꽃에 관한 추억 놀이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되면 좋겠고요. 자, 요즘에 많이 볼 수 있죠. 설악초입니다. 설악산 할 때 설악, 설악초라고 하는데 꽃은 별로 볼품이 없고요. 꽃 주변에 포엽, 하얀색 이파리가 관상같이 있는 건데 정원에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키우기도 편하고요. 씨앗으로 잘 번식이 됩니다. 설악초. 자, 다음에 아게라툼. 아게라툼 오래 갑니다. 역시 한번 심어서 가을까지 계속 꽃을 볼 수 있어요. 뭐 풀송꽃이라는 우리나라 이름이 있기도 하고. 자, 이거 특이하죠. 자세히 보시면은 이름이 여우 얼굴이에요. 이 그림을 딱 닮았어요. 이미지가 여우는 주둥이가 길어요. 딱 그 이미지하고 닮았어요 이게. 그래서 여우 얼굴, fox face라고 합니다. 그대로 번역한 건데 알고 보면 이 식물은 가지입니다. 가지 한 종류예요. 근데 모양이 특이하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원이 있다면은 이거 몇 그루 한 서너 그루 심어놓으면은 가을에 눈요기 볼거리가 형성되죠. 자, 여우 얼굴이라는 특이하게 생겼죠. 자, 역시 봉선화 종류인데 아프리카 봉선화, 인파텐서 인파첸서라 그러죠. 인파첸서 인파텐서라는 건데 오래가죠, 역시. 우리나라 봉선화, 전통으로 내려오는 봉선화보다 훨씬 꽃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역시 5월부터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는 종류이다. 인파텐서. 봉선화 종류고. 자, 천일홍입니다. 천일홍. 앞에 백일홍이 있었죠? 백일홍보다 더 오래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개화 기간이 더 깁니다. 백일홍보다 길다. 천일홍. 뭐라고요? 검색해보니까 관상용으로 나오는 거고요. 혹시 먹었습니다. 하여튼 관상용이 맞습니다. 자, 이 식물은 뭐죠? 코스모스는 언제, 어느 계절에 피죠? 가을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여름에도 피는 코스모스가 나왔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원래는 가을에 피는 건데 여름에 피는 코스모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기후변화라고 쉽게 그냥 편하게 말할 수는 있는데 그건 아니다. 아니고 수공소는 또 다른 경우고요. 자, 종자죠. 그래서 가을이 안 돼도 여름에 빨리 일찍 꽃을 피우는 조생종 코스모스를 만들어냈다. 육종한 거다. 그래서 가을이 안 돼도 여름에, 즉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가을이 돼서 해가 안 짧아져도, 단 일이 안 되어도 여름에 해가 길 때도 크기만 크면은 이 정도. 꽃을 피우는 조생종 코스모스이다. 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 크게 반갑지 않더라고요. 코스모스 그러면 가을. 가을 코스모스, 그건 우리 정서가 있는데,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름에도 코스모스가 있다. 그럼 계절이면 혼동이 되잖아요, 그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뭐, 가을, 그냥 남겨둬도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제 여름용 조생종 코스모스가 있고요. 이거는 거의 뭐 황색 코스모스 또는 황화 코스모스라는. 이것도 역시 1년 초인데 이에도 1년 초인데
세력이 뭐 앞에 코스모스보다 더 강해가지고 해서 아주 뭐 지 스스로 잘 번져 나가요. 한번 조금 뿌려놓으면은 뭐 계속 면적이 넓어지더라고요. 황색 코스모스. 했고. 자, 또 이거는 역시 꽃 대신에 잎을 보는 콜레우스입니다. 콜레우스. 다양한 종류 컬러가 있고요. 여기 한번 보시죠. 콜레우스만 가지고도 멋있는 이 정원의 한 부분, 화단의 한 부분을 만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도 역시 잎을 보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런 꽃대가 나오기 피기 전에 미리 잘라줘야 돼요.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야 이파리가 충실하게, 튼실하게 잘 자란다. 라는 거죠. 그런 거. 자. 물론 뭐, 여기도 뭐 꽃 이거 볼 수 있어. 나는 볼 거야. 그럼 나도 되겠지만은 원칙은 아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어느 정원을 보고 평가를 한다. 거기 일하는 가드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거 보고 딱 하래. 가장 기본적인 거. 아, 여기 가드너는 좋게 말하면 참 바쁘구나. 나쁘게 말하면 게으르네. 아니, 이거 다 따줘야 되는데. 왜 안 따주고 있나. 그래서, 아니, 가드너가 뭐 크고 설계하고 막 거창하게 멋있는 화단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고 그것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죽은 꽃 따주고 너무 우짤한 거 잘라주고 모양 흐트러진 거 좀 따듬어 주고 그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아주 뭐 멋있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가장 기본이 이런 일이다. 특히 앞에 백묘국. 백묘국은 꽃이 그나마 관상가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관상가치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 부지런하게 지나갔다 왔다 하면서 꽃도 나무 따버리고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다 라는 거죠. 자, 어쨌든 잎의 컬러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꽃들하고 섞어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콜레우스가 되고. 자, 토레니아라는 꽃. 상당히 귀엽게 생긴 꽃인데 토레니아입니다. 이게 있고. 자, 다음에 뭐죠? 풍접초입니다. 풍접초. 자,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거미꽃. 또는 저 시골에서는 족돌이 풀입니까? 족돌이 꽃입니까? 족돌이 풀, 족돌이 꽃. 족돌이, 우리나라 야생화 중에 족돌이 갑자기 헷갈리네. 풀인가 꽃이 있어요. 야생화 중에. 그거 혼돈되면 안 되니까 이게 아마 족돌이 꽃, 족돌이 풀. 족돌이 풀이겠네요. 족돌이 풀. 족돌이 꽃은 우리나라 야생화. 두 개가 좀 혼돈될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거하고 혼돈되긴 합니다. 어쨌든 여름철에 비교적 꽃이 오래가죠. 풍접초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자, 페추니아. 역시 메리골드 임파첸서 못지않게 많이 이용되는 여름 가을 꽃입니다. 여름 가을 꽃인데 뭐 종류가 다양하게 있고요. 겹꽃도 있죠. 있는데 흔히 보는 모습 이런 모습들. 교량 다리 장식용으로. 다리 장식 많이 보죠. 보는데. 자, 근데 지금까지 다리에 심은 대부분 이런 것들은 사피니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피니아를 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피니아도 다른 식물이 아니고 페추니아의 한 종류입니다. 페추니아 중에서 우리나라 여름 장마철을 잘 견디고 그 더워도 줄기가 우짤하지 않고 꽃이 많이 피는, 죽지 않고 많이 피는 그런 종류를 사피니아라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사피니아 못지않게 다른 종류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여름에 견디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심으면 여기 늘어지면서 쭉 늘어져서 자라는 페추니아입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을 굳이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가 좀 개선을 하면 좋겠다, 앞으로. 개선. 자, 이거 보시면서 굳이 단점을 찾는다면 뭐가 있다? 너무 한 가지 색깔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집어넣었다. 이 보세요. 이 긴긴 이 교량을 저까지 오로지 한 종류만 심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무 디자인을 안 한 거예요, 디자인을. 그냥 사피니아 심었다, 진짜 해서 심은 거예요. 여기 혹시 공무원 분들 안 계시죠?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안 심은 것보다 낫다. 없는 것보다 낫다. 없는 것보다. 그건 이제 과장을 한 거고,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고. 어쨌든 꽃을 심으면 좋은데, 좀 더, 색깔, 품종, 그런 거 다양하게 심어가지고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 얘가 이런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작년과 재작년 수원에서. 앞에 거 천이 들어가죠. 이거 좀, 이게 너무 밝아가지고, 이 원래 제 모습이 안 보이는데, 훨씬 멋있어요. 실물 보면요. 이런 모습. 이게, 이렇게 심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수도권, 서울, 경기도는 많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있죠. 시골에 가면은 앞에 그림처럼 오로지 한색의 빨간 거, 한색 하나 싹 심어놨어요. 이건 이제 서서히 바뀌겠죠. 앞으로 바뀌나요. 이거 이제 페추니아 종자와 엔젤로니아라는 거. 엔젤 요즘 많이 이용합니다. 엔젤로니아. 여기는 블루 세이지, 세이지 종류. 근데 이거, 여기 저, 이 코스모, 아, 저, 고구마 종류예요. 잎을 보는 고구마. 가지고 있는 페추니아 종류, 종 해가지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는 저, 수지. 수지의 롯데마트 앞쪽에 거기서 찍은 건데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우리나라 모든 다리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렇게 심으면 앞에 그냥 한 가지 심는 거에 비해서 예산이 단가가 더 많이 들겠죠. 또 심을 관리도 더 자주 해줘야 되고 심을 때도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디자인한 사람이. 근데 앞에 이런 거는 그냥 뭐 이렇게 심으세요 하고 가버리면 돼요. 그죠? 아이고 이게 안 나온. 저 일용직 그 분들에게 이거 그냥 뭐 이렇게 심으세요 하고 뭐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심으려면은 디자이너가 붙어가지고 계속 고민해 가면서 코치를 해야 되겠죠. 관리도 조금 더 까다롭고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들겠지만은 하여튼 좀 이렇게 다양화 해보자. 좀 예쁘게 심자. 그런 이야기죠. 그러려면은 여러 종류를 섞어 심는 거예요. 칼다뿐만 아니라 종류 자체가. 그게 요즘에 트렌드예요. 그래서 한 종류만 쫙 심는 것도 개운에 따라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식이고, 요즘에는 여러 종류를 믹스하는 거예요. 믹스. 믹스한다. 믹싱한다. 그래요. 믹싱한다. 그래서 여러 섞어 심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할리나부터 해서, 세이지, 블루 세이지, 뭐, 페추니아. 페추니아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칼리 브라코아라고. 뭐, 그건 아니고 페추니아 종류. 고구마. 자, 한련화입니다. 한련화. 뭐, 많이 보는 꽃인데, 이거는 꽃을 두 번 정도 볼 수 있죠. 5월, 내지 6월 달에 멋있어요. 그러다 여름 되면 꽃이 한 개도 안 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다 가을 되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5월 달에 한 3분의 1 정도 좀 피고, 서리 맞으면 죽죠. 하는데, 이거는 역시 뭐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냐면은, 이거. 먹는 꽃. 식용꽃. 꽃 비빔밥.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한련화고요. 그다음에 임파첸스하고 꽃베고니아 그런 것들을 섞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키우시면서 뭐 비빔밥 해먹을 때 넣으면 됩니다. 단 농약을 안 친 거, 그냥 깨끗한 거 드셔야 되겠죠. 자 비빔밥. 자 꽃양배추 거의 유일한 겨울 화단용, 겨울 증온용 식물이다. 우리 중부 지방에서는 남부 지방을 가면은 펜지 중에 겨울에 되는 게 많아요. 일부 프리뮬라도 있고, 겨울에, 워낙 겨울이 따뜻하니까, 뭐, 제주도라든지 부산, 그런 데는 괜찮은데, 우리 중부지방은 안 되고, 거의 뭐, 유일하게, 늦가을, 내지 겨울, 화단용 식물이다. 인데, 이것도 여기 보면은, 조금 디자인을 했는데, 좀 어색합니다. 흰 거를 섞어 심었네요. 이게 하나만 안 짓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모습들. 훨씬 이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공간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빈도가 높은데, 그런 데는 좀 이렇게 신경 써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식물원에서도 이렇게 한번 심어보려고 이런 핑크, 이런 걸 구하러 다녔거든요. 과천부터 해야지 여기저기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걸 안 하냐? 우리나라는 이런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요가. 우리나라는 오로지 이 두 개, 앞에 보면 있죠. 이거. 오로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로 이거 어디서나 관공서죠. 관공서에서 이제 발주내가지고 다 심는데, 그냥 심으면 눈에 확 띄니까, 이게. 눈에 띄게 이렇게 심는 건데, 조금 더 좀 개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겨울에 안 얼어 죽이고, 계속 놔두면 봄 되면 꽃이 입힙니다. 꽃양배추. 꽃양배추 꽃이 입힌 거예요.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변에 보면요, 공원에 많이 심잖아요. 동네 입구에 많이 심어놨잖아요. 그걸 2월 한 중순쯤 되면 캐버려요. 왜 캐냐면 편지 심으려고. 그때 버리는 거 버리지 말고 져주세요. 아, 미리 그 전날 저녁에 가서 캐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으면. 그거 어차피 버릴 건데, 캐가지고. 다 버릴 건데. 허락을 맡으면 더 좋고요, 허락 맡으면. 그러면 이게 키우면 꽃 피는 거예요. 저 시골에서 배추, 장다리 키워보시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씨앗 받기 위해서. 그거 똑같은 거예요. 배추가 겨울에 안 얼어 죽으면은 월동되고, 휴면철이 끝나고 휴면 깨지고 나서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이게 꽃이 피거든요. 유채 꽃 피는 거 같은 원리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게 전체가 다 피었다 생각해보세요. 보기 좋겠죠. 관상같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용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꽃양배추를 11월 한 초 정도 심거든요. 거리에 심어가지고 한 1월 중순쯤 되면은 우리가 볼 때 죽은 것처럼 보여요. 눈도 맞고 1월 초 중순이 제일 춥잖아요. 그때 이제 겉에 겉껍질에 많이 죽어요. 겉잎은 죽는데 실제로 뿌리는 안 죽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걸 잘 다시 어디 심으면은 봄에 이런 꽃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1년초 춘파 추파를 봤어요. 봤는데 1년초가 제일 먼저 봤는데 뒤에 나오는 숙건초 또는 뭐 화목류에 비하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 정원 설계하고 할 때 좀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그러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년초 밖에 못 산다고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 하루 살고 춤추면 살더구나. 화난 빛 아픈 어둠 한철이면 족하다. 몇 년을 더 살아도 나무되지 않는다. 저 내가 몇 년 더 살아도 나무 안 되지만은 그러나 내 나름대로 의미가 충분히 있다. 1년초의 가치가 그만큼 정원에서 정원식물로 있다. 이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뒤쪽에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각 식물 분류별로 정원에서 역할. 있는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년초 끝을 보고 다음에 숙건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숙건초 여러 해 살이 화초 한번 심어서 오래가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숙건초라고 해서 한번 심어놓고 그냥 진짜 관리를 안 해도 계속 살아주냐? 아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관리가 필요해요. 뭐든지 영원한 건 없어요. 있는데 따라 숙건초도 몇 년에 한 번씩은 한 4, 5년에 한 번씩은 계속 포기 나누기. 처음에는 이만큼 심으면 아주 커지거든요. 그걸 좀 잘라줘서 포기를 줄여줘야 돼요. 그리고 흙도 바꿔주고. 그래야 다시 또 세력이 회복돼가지고 또 꽃을 잘 피우고. 그 다음에 중간에 비료도 줘야 되고, 또 병충해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관리 없이는 아무리 숙건초라도 쉽지는 않다. 그러나 여기서 주로 이제 보여드리는 것들은 그래도 강한 것들. 아주 별로 관리를 안 해줘도 잘 자라는, 꽃도 잘 피우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도입종, 외국에서 들어온 거, 아니면 우리나라 자생종, 두 개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가우라가 나오죠. 그래서, 뭐, 이거 요즘에 흔히 보죠. 유행이죠. 왜냐, 그만큼 이게 강해요. 어디에 심어도 아주 척박한 토양뿐만 아니라 특히 공해에 아주 강해요.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 뭔 뜻인지 아시죠? 거기는 첫째 자동차들이 매연을 계속 내뿜어요. 끄떡 없어요. 두 번째로는 바람에 의한 스트레스. 버스가 휙 지나가면 휙 움직이고,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휙 움직이고, 그 스트레스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도 끄떡 없어요. 아주 잘 자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더운 여름철에도 괜찮다. 장마에도 잘 이긴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생겨지는 가우라라고 하는 숙건초이고요. 그 다음에 구절초가 나오네요. 아주 국화인데 국화는 크게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는데 크게 꽃이 작게 피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소구. 그 다음에 뒤에 그림처럼 꽃이 크게 피는 것을 대구 그럽니다. 대구. 소국 대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원에 심는 것은 소국입니다. 왜냐하면 대국은 추위에 약하고 그 다음에 꽃 모양 형태가 유지가 안 돼. 꽃이 피면 다 꽃이 크게 달리게 되면 다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소국, 꽃이 적게 피고 아담하게, 콤팩트하게 피는 소국 위주로 심는다. 두 번째로는 이 대국은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위에 약하고 소국은 일반적으로 추위에 강하다. 그래서 정원용은 소국인데 여기서는 대국 사진이 좀 많은데요. 많은데.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릴 건데. 있어요. 이거는 우리 신구대학에서 과거에 대국,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회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대국을 키우는데 이 직경이요. 직경이 약 1.7m, 2m 됩니다. 직경이. 꽃 숫자가 300개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은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300개 이상 270개 300개고 이게 한 2m, 1m 70 정도. 그래서 이런 작품을 가지고 또 이런 탑을 만들어요. 국화를 가지고. 1층, 2층, 3층인데 이거보다 더 잘 만든 거는 이거예요. 6층탑입니다. 6층탑. 자, 그래서 이런 걸 전시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면은 공통적으로 관람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밑에를. 밑에를 보려고 그래요. 줄기가 한 대인가, 여러 대인가, 를 보려고 그래요. 답은 뭘까? 한 대일까요? 여러 대일까요? 한 대예요. 한 대 가지고 이게 큰 작품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작품을 한 대 가지고. 그럼 놀래죠. 그럼 그 다음에 질문이 들어옵니다. 몇 년 키웠습니까? 몇 년 키워 이렇게 큰 작품이 나와요. 답은 1년. 1년 아니에요. 어떻게 10개월밖에 안 돼요. 막 키우면 이렇게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뭐 놀래죠. 놀래는데 이게 이제 국화의 특징이에요. 국화는 비료를 잘 먹어요. 잘 흡수하고 잘 이용해요. 그래서 비료 주는 대로 잘 먹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적심을 해가지고, 적심을 하면은 밑에서 다음 겹까지 순이 잘 나와요. 그래서 하나 순을 적심을 따주면은 두 개 나오잖아요. 두 개 키우잖아요. 또 순 따주면 또 두 개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또 따주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계속 비료 주면서 햇볕도 잘 쪼여주면서 분갈이 해가면서, 키우면 여러 가지, 여러 개, 수백 개의 꽃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꽃을 피우는 일단 싹을. 그래가지고 가을 되면은 해가 짧아지면 꽃이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우리가 옛날 롯데 잠실 백화점 지하 트레비 분수에서 전시했던 모습인데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우리 신고대학에서 이걸 안 합니다. 안 하는 오래 했는데 90년대 80년대 엄청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부터 안 하는데 뭐 여러 학교 사정이 있죠. 있는데 안타까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지금도 어디선가 가을 되면 이런 작품 전시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이거 한번 봐요. 990 한송이에요. 진짜.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의 롱우드 가든이에요. 롱우드 가든. 근데 이걸 인터넷으로 봤거든요. 이걸 보는 순간에 일단 감탄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분명히 미국에 있는 식물은 이지만은 백인의 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 여기에 근무하는 동양인 가드너 손에서 이 작품이 나왔을 거다. 내가 추측을 했어요. 근데 뒤에 확인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일본인 50대 여자 가드너, 여성 가드너 분이 오랫동안 거기 근무하면서 해마다 이런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섬세한 손길, 사실 뭐 필요하죠. 그게 예술 감각도 있어야 되고, 오랜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근데, 야, 한 대를 키워가지고, 990 한송이 뒤에 보니까 1300 몇 송이까지 키웠더라고요. 또 다른 걸 보니까 대단한 거죠. 물론 이거는 1년이 아니고 한 14개월 15개월 정도 걸린대요. 더 일찍부터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는데 그래서 참 국화의 능력도 대단하지만 이거 키워내는 이분의 능력이 참 세계적이구나. 역시 뭐 일본 내지 동양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화를 이거 한번 보세요. 어디에 심었어요? 산소에다 심었는데. 그러니까 이 고인께서 평소에 생전에 이 노란 국화를 참 좋아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뭐 후손이 온 주변에 다 심어. 근데 아주 평을 좋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좋죠? 여기서 하면 되죠. 여기서 하면 되죠. 절을 못하더라도 그 평소에 좋아하시는 꽃을 많이 심어드리면 얼마나 편안하게 잘 계시겠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도 이용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소국이죠. 노지 활동도 잘 되고 비교적 추위에도 강합니다. 소국은. 그래서 국화 간단히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금계국이라는 거예요. 금계국. 근데 이것도 특징이 이런 데서 잘 자란다. 저 이거 뭔 옆에요? 도로 옆에요. 도로 옆에 이 밭이, 땅이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나쁜 땅이죠. 이 도로 땅은. 누가 관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한번 심어놓으면 땡이에요. 근데 해마다 잘 이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참 강한 식물이구나. 따라서 이거는 척박한 토양. 아까 루드베키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척박한 토양. 또는 메마른 땅. 하루 종일 해가 들어가죠. 언덕 데는 건조하기 쉽잖아요. 그런 땅에 심어놔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절토면이 있다. 집을 짓겨서 언덕을 내리 깎았는데, 그게 건조하고 땅이 안 좋거든요. 그런 데에 이런 거 금계국 심어놓으면은, 다른 꽃이 있는 것보다 훨씬 확 잘 핀다.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금계국을 보시고. 자, 다음에 이거는 뭐죠? 꽃잔디. 지금 필 때가
조금은 이러기도 하고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눕혔어요. 그래서 예, 자 꽃잔디 낮게 꽃이 많이 잔디 모양으로 깔려서 피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평면적으로. 그러나 일반적으로 꽃잔디는 이런 곳, 예, 돌 석축을 쌓은 돌 틈, 돌 사이, 자 이런 곳 이렇게 해놓으면은 서서히 이게 방석 모양으로 돌을 서서히 덮으면서 자랍니다. 자라면서. 그래서 이런 용도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겠죠. 꽃잔디. 그래서 평면적으로 이용도 가능하고 이런 석축을 쌓은 곳, 옹객 쌓은 곳에 이용할 수 있겠다. 이거 보세요. 일본의 홋카이도에 있는 꽃잔디 공원의 모습입니다. 참 디자인 잘했죠. 멋있죠. 좀 너무 밝아서 좀 아쉬운데 좀 어두우면 색깔 진짜 보기 좋아요. 자, 꽃잔디인데 이런 느낌으로 꽃잔디입니다. 자, 꽃잔디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든 거죠. 자, 꽃잔디. 자,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 전북 진안에서 이런 꽃잔디 축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전북 진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식물인데 책에는 뭐라고 돼? 무늬 억새라고 돼 있나요? 미석한사스 찾아보세요. 미석한사스라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억새류, 억새 종류 그런 뜻이에요. 총명이 미석한사스인데 요즘에 저원 식물 중에 유행 중에 하나가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한다. 즉 무늬 억새류 또는 뭐 영어로는 오나멘탈 그라스, 관상용 그라스. 이게 다 그라스예요. 그라스인데 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파리도 보기 좋고요. 보기 싹 나올 때부터 여름에 자랄 때까지 가을 되면 여기서 멋있는 뭐가 올라와요? 꽃인데 억새꽃 하얀 꽃이 멋있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잎도 좋고 가을에 억새꽃도 멋있고 그래서 요즘에 정원 식물로 많이 이용한다